국립재활원 전문의 김동구. 의과대학 2년차 레지던트 시절 그는 부리의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손이 일단 안 움직이고 다리에는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앞으로 남은 게 내가 봤던 환자들처럼 침대에 가만히 눈 뜨고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좌절이죠, 말 그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있던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환자들의 모습. 똑같이 살더라고요. 같이 웃고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 하고. 저는 그거 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못한다고 생각했던 거를 다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용기를 얻은 그는 결국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거 말씀드리고 또 거기에다 의학적인 거 같이 말씀드리고 하니까 더 많이 좀 공감해 주시고 저를 더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환자의 눈높이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동구 씨를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국립재활원에서 지금 환자 보고 계시죠? 예, 5월 초부터 발령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셨어요. 그런데 예. 환자들이 이렇게 딱 마주치면은 반응이 어때요? 이렇게 놀라는 환자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놀라시고 처음엔 되게 의아하게 보시고 네. 의사 선생님도 휠체어 탔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예. 같이 면담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네. 다들 잘 이해해 주시고 네.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오히려 서로 어려웠던 시간을 갖다 이렇게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신뢰가 더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환자 예.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말씀하실 그 강연 주제가요. 불행의 뒷모습인데 어떤 얘기가 될까요? 조금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치고 나서 8년이라는 시간을 겪었는데요. 그 네. 시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저에게 대단히 값어치가 있었고 소중한 네.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다 같이 귀를 기울여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주시겠습니까? 박수.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구입니다. 8년 전에는 저는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큰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레지던트였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못했던 사고를 겪게 되었고요. 지금처럼 사고 후에는 휠체어를 의지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고 수술했던 제 손은 잘 움직이지 않는 손이 됐습니다. 제가 사고가 났던 것은 2005년도 겨울이었습니다. 교회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했었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짧게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철판 같은 것 철판이 놓여 있는 그런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날도 굉장히 어두웠었고 그리고 겨울이라서 그 철판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끄러웠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 명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건너가다 보니까 제일 끝에 서 있던 제가 그 다리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119를 통해서 제가 일하던 병원으로 실려왔고요. 그리고 거기서 검사를 했더니 뼈가 분쇄가 돼가지고 앞에 있는 척수신경을 굉장히 심하게 눌러서 마비가 사지마비가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눈을 뜨고 말은 하지 못했지만 제가 한번 몸을 움직여 봤습니다. 손목까지는 조금씩 움직이는데 주먹을 쥐려고 하니까 꽉 쥐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 밑으로는 전혀 감각이 없었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2년 동안 봐왔던 척수 손상을 당했던 환자들의 모습이 제 모습이었었고 누구보다도 제 모습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환자들처럼 저 또한 제 몸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누워있긴 하는데 며칠 지나면 내 다리 움직일 거고 내 손은 예전처럼 수술할 수 있는 그러한 정교한 손이 돼 있을 거고 그러던 중에 저를 굉장히 이뻐해 주셨던 신경외과 과장님이 계셨었는데 과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제 몸 컨디션도 조금 좋아졌으니까 한번 혼자서 침대에서 돌아 눕는 연습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어깨 밑으로 말씀드렸듯이 전혀 움직임이 없었고 하다못해 난간을 움켜쥐고 돌고 싶었는데 난간을 움켜쥘 힘조차 제 손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팔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난간에다가 팔을 걸고
힘차게 몸을 돌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순간부터 해서 내 혼자 뭔가를 움직였다는 것이 처음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펑펑 울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서 기뻐서 울었던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옆으로 돌아 눕는 순간,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난 이 이상의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나의 한계가 여기구나. 저 이상 신경 회복도 없고, 감각이 돌아오는 것도 없고,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계속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대소변도 혼자 못 가리고 누구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구나. 다친 지 6개월 정도가 됐을 때 국립자로 입원을 했습니다. 국립자로는 입원하니까 척수손상 환자분들이 다리 못 움직이고 손도 제대로 못 쓰는 그분들이 상황은 저랑 똑같은데 다른 것은 그 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고 웃음이 있었습니다. 아, 여기엔 뭔가 정말 다른 게 있구나.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렸던 것들을 이 사람들은 다 누리고 살고 있구나 라는 신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끼리 처음으로 저녁을 먹으러 나갔는데요. 식당에 딱 도착해서 식당의 정문 현관을 딱 바라봤는데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계단 3개.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계단 3개는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아, 식당 다른데 찾아가야 되구나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식당 직원분에게 찾아가서 저희 이렇게 이렇게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하고 얘기하니까 식당 직원분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단골 식당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들도 처음 갔던 집이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포기했던 것들을 즐기는 그분들을 보고 아, 내가 포기했던 것들 다시 해보고 싶다. 나도 다시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포기했던 저의 의사 생활도 다시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국립자론 재활의학과 전공의를 가기 위해서 삼수했는데요. 첫 해에 떨어졌을 때는 그냥 덤덤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1년 후에 다시 정형외과 전공의로 국립자론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내가 많은 준비를 했었고 결혼도 생각해야 되고 저의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들을 세워졌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전화가 왔습니다. 김동훈 선생님, 이번에도 저희와 함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같이 일하기가 올해도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내가 장애인이니까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인가? 포기해야 되나? 꿈을 좀 접고 다른 길을 택해야 되나? 정말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고맙게 지금 제 집사람이 됐던 그 여자친구죠. 그때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꼭 해봐라. 불편하다고 해서 꿈을 줄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나는 더 기다려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저에게 해줬기 때문에 되게 많은 용기를 얻어서 1년을 다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삼수를 해서 저는 국립자론재활의학과의 전공의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요. 4년 동안 열심히 수련을 받아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대부분 대학병원 한 두세 개의 대학병원을 거쳐서 다친 지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난 환자들이 저에게 찾아옵니다. 저처럼 척수신경을 다치거나 아니면 머리에 있는 뇌를 다치게 된 분들은 정말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사람은 정말 내 다리가 타들어간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다리를 누가 칼로 잡고 찌른다 그러고 그렇게 힘든 통증들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이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의사들한테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럼 환자들이 하는 말 아프다 그러면 무조건 약만 주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나 하루에 먹는 약이 한 움큼이고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또 그분들이 비가 오는 날이나 장마철 같을 때는 신경통이 정말로 굉장히 심해집니다. 심한 분들은 침대에서 눈만 뜨고 꿈쩍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또한 그런 것들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비가 오는 날이나 장마철 같은 때에는 아침에 회진을 돌면서 환자들한테 머리 얘기를 합니다. 아버님 오늘 되게 힘드시죠?
그러면 이런 날은 그냥 쉬세요. 재활치료 하루 안 받아도 상관없고 이런 날은 그냥 푹 쉬세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은 말씀하세요. 제가 약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약을 드려도 이 통증 아예 없게는 저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 때 조금은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환자분들이 아, 내 통증 이해해주는 의사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번에 있는 환자들이 아주 많이 물어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걸을 수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오는 환자들은 6개월, 1년 정도 지난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신경의 회복은 더 이상 생기진 않습니다. 아버님 몇 년이 지나면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못 걷습니다. 아버님 몇 년이 지나서 발가락 하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 때문에 아버님의 삶이 지금과 같이 지금과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탔지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 수 있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여행 다닐 수 있고 다쳐서 포기했지만 그것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즐기고 사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습이 보이고 아버님도 그러한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의사가 이렇게 처음에 환자분 앉혀놓고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잘 울어요. 저도 이렇게 면담하다가 같이 울어요. 그리고 이렇게 펑펑 울었던 환자분이 다시 다 면담이 끝나고 나가시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다 알고 있었는데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솔직히 들으니까 너무나 속 시원하고 저 내일부터 정말 재활치료 열심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 나쁜 말만 해드렸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하는 환자들 볼 때마다 보람 있고요. 아, 내가 조금씩 제대로 된 의사가 돼갔구나라는 거 느끼는 것 같습니다. 불행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불행한 상황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면은 불행의 앞모습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한 번쯤 불행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불행의 뒷모습에서 저의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잠시 멈추어서 불행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불행이 줄 수 있는 뭔가의 희망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불행을 겪었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뭔가를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생각하지 못했던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